우리가 자주 쓰는 키보드 단축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키 누르고 A를 누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커맨드를 작성하다가 가장 앞부분으로 옮겨갈 때예요. 의외로 이게 자주 쓰입니다. 그러면은 아니네, CLEAR 클리어하고 예를 들어서 뭐 cat 해서 무슨 파일 네임 하나 줘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둔 파일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홈에 인트에 이런 게 있네요. 둘리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캣 둘리. 그러면은 캣 명령어와 파일 명령어로 생각해 보자. 파일 다음에 파일 이름 있죠? 둘리. 지금 있는 파일이 둘리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 myplane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잖아요. 파일하고 파일명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종류의 파일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지금 보면은 born again shell 스크립트로 되어 있죠. 그죠? born again shell이라고 하는 것은 배시라고 해요. 배시라고 표현하는데 shel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콘쉘도 있고 뭐 별의별 게 있는데 우리가 던지는 명령어를 이런 명령어를 커맨드를 던질 때 리눅스 커널이 그 명령어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전. 우리가 사전을 통해서 단어의 의미를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리눅스 커널도 우리가 던지는 명령어의 의미, 커맨드의 의미를 이 사전을 통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 중에 하나가 born again shell입니다. 뚫리라고 하는 것은 born again shell script, shell script로 작성. born again shell 에 스크립트이다 이런 뜻이에요.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상의 커맨드가 적혀있는 적어놓은 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bin에 배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여주는 것이 이 뭐예요? 캣 명령어입니다. 캣 명령어. 그리고 파일의 종류를 알려주는 것이 파일 명령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자주 쓰는 거니까 지금 나왔을 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살표를 많이 쓰게 되는데 화살표 윗 화살표는 내가 썼던 명령어 커맨드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윗 화살표. 아래 화살표라면은 다시 거꾸로 과거에서 현재까지로 이어지는 커맨드 썼던 것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긴 게 있죠. 그죠? 긴 게 있다가 내가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은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왼쪽으로 오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굉장히 길 경우, 굉장히 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이게 상당히 단축키가 있는데 컨트롤 A. 요건 같이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죠. 저 컨트롤 A는 우리 영어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영어도 같이 보면서 공부를 좀 합시다. 저 move cursor to the beginning of the command line. 커서를 커맨드 라인의 시작 지점으로 옮깁니다. 하는 말이죠. 그죠? 다음에 컨트롤 C는 끝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오퍼레이션을 끝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많이 쓰던 그런 그저 명령어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맨 명령어예요. 맨 같은 경우는 어떤 커맨드의 의미를 알 때 매뉴얼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ls 커맨드를 어떻게 써먹을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지 궁금하면 맨을 두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ls 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길단 말이에요. 너무 길었어. 이걸 다시 아까 그 컷으로 돌아가려 그러면은 쭉 계속 끝없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왔는데 내려오고 난 뒤에도 다시 원래의 컷 상태로 돌아갈 때 그때 컨트롤 C를 누르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의 컷 상태로 돌아가세요. 어디 갔나요?
드러시인데 다시 넣어보죠. 드러시. 아 이거는 Q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Q 명령을 내렸을 때 처음으로 원래로 돌아오게 됩니다. 컨트롤 C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다가 그 프로그램을 끝내고자 할 때 컨트롤 C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볼까요? 컨트롤 D는 로그 아웃 하는 거예요. 커런트 쉘. 나중에 엑시트하고 로그 아웃과 같습니다. 로그 아웃 하게 되면은 딱 화면이 닫혀버려요. 그리고 컨트롤 E. 선생님이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컨트롤 E와 컨트롤 A입니다. 컨트롤 E는 컨트롤 A의 반대예요. 그래서 move cursor to the end of the command line. 커맨드 라인의 마지막 부분으로 cursor 옮겨갈 때 컨트롤 E를 씁니다. 나중에 우리 문서 편집도 이렇게 커맨드 라인에 사는데 그때도 아주 많이 쓰이는 것이 컨트롤 A와 컨트롤 E. 조금 이따 우리 나노 문서 편집기를 좀 자세히 다룰 겁니다. 다음에 컨트롤 H는 뭐 나올 때 아직 그때 말씀드리고 그리고 clear는 clear 하거나 혹은 컨트롤 L 쓰거나 저는 뭐 습관적으로 clear를 씁니다. 그냥 clear를 타입하면 그 터미널이 깨끗해지죠. 많이 써있다가 그리고 이제 커맨드 히스토리는 컨트롤 R 하거나 그냥 화살표를 이용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화살표 있죠. 위로나 아래로 하거나 그리고 이제 페이지에 페이지 다운도 있는데 그럼 별 큰 쓸 일이 없고 그리고 탭도 이건 나중에 이것저것 명령어 자동 완성 기능 할 때 쓰는데 그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특히 중요한 것이 컨트롤 A와 컨트롤 E 그렇죠? 이 두 가지 그리고 컨트롤 C 요 세 가지 정도가 가장 많이 씁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E 그리고 로그아웃 같은 경우에는 로그아웃을 할 경우도 필요한데 이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코딩 할 때 그때 컨트롤 D를 쓸 일이 있고 그 전에는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